자, 지금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2월 1일 전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전쟁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치 전쟁과도 같았던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그리고 2024년 현 시점에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한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감독이 말하고 싶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감상평을 남기고 과연 영화 건국전쟁을 봐도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전쟁과도 같았던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지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담백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제 리뷰를 자주 봐왔던 구독자님들은 제가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영화 속에 노골적으로 담아낸 프로파간다 영화를 저는 저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의 7시간, 다이빙벨, 그대가 조국 같은 영화입니다. 개중에 그대가 조국은 주인공 조국이 잘생겼기 때문에 조금 볼만하긴 했는데, 대체로 이것들은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서 허위의 사실을 담아낸 선동함으로써 관객의 분노를 일으키는 쓰레기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건국전쟁은 어땠느냐?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영화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망작이길 바랬고 프로파간다 영상물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을지언정 이승만을 극도로 찬양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비하하지 않고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김덕영 감독이 상당히 영리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데, 류석춘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3.15 부정선거가 맞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점이 의외였고, 이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선거의 주인공은 이기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야당 후보 조병옥이 급사해서 단독 출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라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마산 지역을 비롯해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 쓸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위를 통해 학생들이 다치자 다친 학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귀한 자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간접적인 책임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지만 이미 85세의 고령이었던 그가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제였다는 메시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강점은 이런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 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시위로 다친 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진귀한 자료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작비 때문이었는지 내레이션을 김덕연 감독 스스로가 해냈는데 이중모음이 안 되는 등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전달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식 개봉 때는 전문 성우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태도였습니다. 정식 개봉 전 시사회였다 보니 우파단체에서 단체 관람을 온 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도 있었지만 70%의 관객이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그렇지, 옳지, 아니, 아이고, 아이고, 왜 저래, 이렇게 곳곳에서 내레이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코를 골고 자거나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랜만에 영화 나들이를 나온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얼마 전 출마 선언을 하고 부산 연제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창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승만 기념관 기금조성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영화가 끝나고 GV 감독과의 대화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영화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 중에는 런승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김덕영 감독은 영화 속에서 런승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내용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조차 하지 말라는 이창진의 으름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GV가 끝나고 저는 김덕영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이창진 씨의 피드백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 감독은 저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나쁜 영화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이후로 나쁜 영화를
영화를 만드는 것은 나쁜 관객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개봉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서울의 봄을 두고 관객 수 조작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그대가 조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작품성을 지닌 영화라 굳이 관객 수 조작을 할 이유가 없었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해 일부 우파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서울의 봄의 단체 관람이 관객 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가로세로 연구소는 영화 노량이 우파 영화라면서 얼마 전 단체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희 대표님, 영화 노량도 그럼 관객 수 조작입니까? 영화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 있지만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나쁩니다. 나쁜 영화는 나쁜 관객이 만듭니다. 저는 부디 영화 건국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영화 건국전쟁에 드리는 별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다큐멘터리로서의 가치는 그대가 조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최초로 발굴한 자료들도 역사적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지루한 내레이션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점수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화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골목 도남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리뷰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